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 커다란 호박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맵살로 해서 약간 보슬보슬하게 뜯어 드실 수 있는 달콤하고 맛있는 호박설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집에서 만드는 아주 쉬운 떡입니다. 제가 오늘 건식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요. 강판으로 곱게 채를 쳐서 하겠습니다. 해보니까 건식쌀가루는 호박을 가늘게 채치는 게 맛있더라고요. 자르실 때는 이 골 따라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. 호박이 너무 커서 아주 힘들게 잘랐습니다. 이거는 호박꼭지인데요.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. 옛날에 이걸로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후라이팬에 아니 솥뚜껑에다가 기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셨던. 제가 오늘 이 호박을 다 쓸 게 아니고요. 이 정도요. 한 이거 하나만 하면 건식 맵쌀가루 500g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하나. 나머지는 정리해서 또 다른 거해 먹으면 됩니다. 씨 있는 부분 있죠? 호박에 씨 있는 부분. 그걸 제가 수저로 다 긁어 놨습니다. 이것도 잘게 썰어서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호박 전을 부쳐 드시면 됩니다. 호박 씨앗은 이렇게 제가 씻었습니다. 말려서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랐거든요. 왜 이런 식으로 자르냐면은 이거 많으니까 쓰고 남으면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호박 말리려고요. 이렇게 호박 큰 거 하나 따듬으면 일단 떡도 해 드시고요. 호박 전 해 드시고요. 호박죽 해 드시고요. 그리고 남으면요. 이거를 이렇게 썰어서 냉동시켜 놓으시면은 나중에 바로 삶아서 또 호박죽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. 전 구우실 거는 채를 쳐서 냉동시키고요. 미끄럽습니다. 그래서 잘 잡고 하셔야 돼요. 중간에 홈이 있는 부분은요.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이렇게 깎기 좋아요. 채를 썰고 있습니다. 굵은 채 써는 데거든요. 여기다 이렇게 해서. 한 500g 정도 채를 썰어봅니다. 가루 맵쌀 건식입니다. 여기 1kg짜리인데요. 저는 한 반만 하겠습니다. 한 500g. 이렇게. 대충 있긴 하죠. 이 정도면 한 500g 정도. 습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물주기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건식 쌀가루일 경우에는 건식 쌀가루에는 물주기를 한 100g당 50ml에서 한 60ml 정도 주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 호박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주기를 적게 할 겁니다. 저는 오늘 물을 한 100ml 정도만 주겠습니다. 소금을 반 스푼만요. 이렇게 넣겠습니다. 오늘은 체에 내리는 걸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기를 많이 해줘서요. 덩어리가 거의 없게 이렇게 뿌려줍니다. 이게 이런 거 하실 때는 싱크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. 팔이 안 아프거든요. 팔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게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. 여기다가 설탕을 넣습니다. 근데 호박이 들어가서 많이 달 것 같은데요. 호박이 그렇게 단맛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풉여줍니다. 잘 섞이도록 풉여줍니다. 이렇게 해서 좀 놔두겠습니다. 쌀가루가 조금 촉촉해질 때까지 2시간 정도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 뚜껑 같은 거 덮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랩을 씌워서 좀 놔두면은 살이 조금 수분이 좀 머금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면은요. 이걸 좀 오래 두시는 게 좋아요. 한 2시간 정도 두시면 쌀가루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오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 습식 쌀가루일 경우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는 마른 쌀가루일 경우에만 이렇게 해요. 찜기에다가요. 이렇게 면보를 물기를 꼭 짭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깔아줍니다.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. 그 떡이 양이 작을 때는 이런 거 좀 사용하시면 이게 좀 도톰하게 나오거든요. 근데 건식 쌀가루로 밥떡을 하면 요 가죽에 다 있는 부분이 좀 가루가 좀 하얗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빼시고 떡을 찌시는 게 훨씬 또 잘 되고요.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바로 빼는 게 겁나서 중간에 뺄 경우에는 빼시고 난 다음에 이 떡 주변에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 뿌려주셔야지 좀 그 하얀 가루가 촉촉하게 나옵니다.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대로 찌겠습니다.
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이 지금 끓기 직전이거든요. 넣겠습니다. 익히고 난 다음에 자르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미리 조금 칼집을 이렇게 내놓으시면 나중에 자르기 좋은데요. 이게 호박 때문에 이쁘게 안 잘려요. 조금 대충이라도 이렇게 칼집을 조금 내놓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고온으로 찌겠습니다. 30분 쪘기 때문에 불을 끄겠습니다. 불을 좀 세게 쪘거든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제가 좀 떡이 붙어 있으면 좀 살살 떼내시면 됩니다. 아주 부슬부슬 맛있는 호박설기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건식 살가루로 하실 때는 이렇게 호박을 가늘게 채썰어서 하시는 게 수분이 서로 잘 섞여서 떡이 촉촉하게 잘 쪄집니다. 습식으로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채를 썰지 않고 납작하게 썰어서 쪄도 맛있습니다. 하지만 건식 살가루로 할 때는 이렇게 채를 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호박 설기가 좀 이렇게 부슬부슬 잘 부서지고 하거든요. 그래도 이게 참 맛있습니다. 호박 맛이. 호박 좋아하시는 분들 저렇게 꼭꼭 잡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아주 촉촉하게 잘 쪄졌습니다. 호박 맛이 진하고 맛있습니다. 건조기에다가 요거 한 6시간 정도 말렸더니 다 말랐는데 이렇게 말려놨다가 떡 만드실 때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